술은 적당히 마십시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술은 적당히. 네, 그렇죠. 네, 그럼요. 적당히 네. 먹어야 돼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 저 무슨 이상이 느껴지나요? 양치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알코올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아, 농담이고. 농담이요. 네. 아, 이게 어떻게 저기 은총 씨가 쳐들어와 갖고 그렇죠.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뭐 작업 끝나고 간단하게 한 잔 마셨는데 확실히 이제 앞자리가 바뀌니까 이 알코올 해독 능력과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 느낌이 아, 이제 그렇죠. 온몸으로 옵니다. 원래 그냥 그렇게 마시고 잠도 뭐 적게 잔 것도 아니거든요. 한 6시간, 7시간 뭐 이렇게 자면 사실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안 되더라고 회복이. 피를 놨는데 어? 왜 이렇지 내 몸이? 왜 아직도 남아있지? 막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뭐 방송하기 전에 네? 정신을 차렸습니다만 아까 올 때까지만 해도 약간 확실히 다르네 이러면서 왔었죠. 근데 그게 이제 뭐랄까 앞자리가 바뀌어서 그렇다기보다 집에 안 들어가셔가지고 아, 예. 제가 요즘 뭐 체력과 면역력이 뭐 바닥을 치고 있는 뭐 그런 식이라 일을 그렇게 빡세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술을 마시니까 그쵸. 술을 들어보니 맞아요. 당연히 원래 그게 약간 마라톤 같은 것 같아요. 술을 뭐 계속 먹던 사람은 또 괜찮은 것 같아. 또 괜찮아. 근데 계속 일만 하다가 야 오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예, 그런 느낌이에요. 뭐 그 마라톤의 비유를 하셨지만 먹는 만큼 계속 먹는다고 그게 당연히 좋은 건 아니겠지만 들어간다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 이제 자기의 그 주량을 늘 20대 30대 때 그 쌩쌩하던 때 주량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진짜 그렇죠.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 좀 비슷한 게 뭐냐면 그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다가 보면 마샬 아츠나 이렇게 격투기 하는 거 나오잖아요. 네. 아, 이 정도는 뭐 이렇게 하다가 내 살짝 움직이면 아 머리야. 아이고, 맞아 맞아. 이런 느낌이죠. 맞아 맞아. 축구나 뭐 농구 네. 이런 거 보면 이제는 그런 거 뭐 그렇죠. 하면은 자기의 이제 생각이랑 몸이 돌아가는 거랑 그렇죠, 너무 그렇죠. 그 간격이 크기 때문에 이거 생각과 인지 부조화가 확 오죠. 그렇죠. 네. 생각은 항상 성공하죠. 저도 요새 이제 그 수영 배우고 있는데 네, 수영장 다니고 있거든요. 물론 자주 못 가지만 가고 있는데 나의 머릿속에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막 쫙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발을 차는데도 앞으로 안 가요. 몸이 이제 생각대로 이제 안 들어가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죠. 맞아요. 저는 이제 뭐 바다 수영 그 거의 뭐 약간 생존 수영. 생존 수영 물놀이 할 때나 쓰는 막 그런 수영이어가지고 그 물어보더라고요. 뭐 회원님 뭐 수영하신 적 있냐 그래갖고 아 바다에서 그냥 이렇게 고개 내놓고 하면서 아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아이 그걸 수영으로 치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킥판 잡고 네 이제 팔 돌리기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데 네 근데 정말 몸이 잘 말을 안 듣는다라는 맞아요. 걸 네, 요새 많이 느낍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나 20, 30대의 그 쌩쌩한 피지컬이 아니에요. 술도 적당히 드시고 그렇죠.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우리는 이제는 뭐라 그래야 될까 더 좋아지는 건 없고 덜 나빠지게 덜 나빠지게 더 느리게 나빠지게 맞아요. 이제 노화를 이제 안티에이징이 시작됐죠 이제. 자 그렇습니다. 오늘은 콜트의 금아육 골드 A6죠 비교 한번 해볼 건데요. 비교 콘텐츠가 요즘 뭐 워낙에 재밌어갖고 저희가 뭐 두 대 붙이고 세 대 붙이고 이런 콘텐츠들 종종 하고 있는데 오늘은 아 근데 오늘 거는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사장님이 되게 핫한 애들을 붙여놨고 그리고 둘 다 뭐 평가가 워낙에 좋았었고 그리고 가격대도 여러분들이 딱 고려할 수 있는 맞아요. 100만 원 언더 있는 가격대 저 정도면 도전해볼 만한데 그렇죠. 하면.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세계관에서 굉장히 아주 뭐 최강자들 수준의 선방하고 있는 그런 싸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저희가 골드 A6는 한지는 조금 됐어요. 시기가 좀 되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점수 체계가 아닐 때 10점 만점일 때 그때 이제 했었죠. 피자에 뿌려진 치즈가 마치 별과 같구나. 저는 최고의 친구 9.0, 9.5 상당히 높게 나왔죠. 네. 높게 나왔어요. 이게 2011년 11월인데 지금 그러니까 몇 년 전이야? 2010년 17년이면 5년 전이야 이제? 11년이라고 17년이죠. 2017년 네. 2011년이면요 우리 만난 적도 없어요. 11년 전이에요. 11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와 잠깐만 이게 그러네요. 2017년이 벌써 5년 전이었나. 9.0, 9.5 되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가 A6 보코테를 했었는데 보코테가 78점 받았어요. 이게 진짜 높은 점수인 이게 LL16이 77이거든요. 그렇죠.
그 랜드마크 시리즈를 할때 LL 16이 77을 받아서 이제 그게 이 가격대에 좀 기준이 되는데 그 100만 원 언더에서 78점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사운드가 약간 점수가 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A6 보코테는 진짜 높은 점수를 받았네요. 명호 씨가 29, 16, 16, 17. 네, 이게 기본적으로 엄청 좋았어요. 디자인 점수도 잘 나와가지고 맞아요. 네, 28, 16, 17, 17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명호 씨는 최고의 수트빨 이렇게 주셨고요. 저는 재색 겸비. 네, 예쁘고 소리도 좋았다. 그게 이제 A6 보코테였고, 그리고 예전에 했었던 그냥 A6하고 이제 차이점을 보자면은 축구판 재질하고 그리고 그쵸? 너트너비밖에 없어요. 네, 축구판은 지금 골드 A6 보코테가 솔리드 보코테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A6는 솔리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오쿠메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 차이가 약한 16만 원 정도 나고 있고요. 그리고 너트는 43, 45. 그렇죠. 네, 43, 45.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뭐 형태 그랜드 오디토리움 동일하고요. 탑은 토레파이드 솔리드 시트카스 플러스 동일하고요. 넥은 둘다 마호가니. 너트너비 45, 43. 지판은 마카사라 에보니 동일하고요. 픽업은 피시맨 플렉스 블렌드 시스템 동일합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바로 네. 스트로크부터 비교해 볼게요. 비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 좋아, 소리가. 아 이게 100만 원 언더에 거의 어뭐 세계관 그치 최강이야, 아 망원 사운드 안 밀리죠? 좋아요 소리가. 괜찮잖아요? 이게 그냥 좀더 담백할 뿐이지, 그치 기본기는 굉장히 충분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냥 여기다가 고명 좀더 그렇죠 얹고, 그렇죠 뭐, 특시킨 느낌? 딱 15만 원 정도 딱 차이 그 정도 나죠 차이. 예 근데 사운드 일단 되게 기타 좋네요. 자체가 사운드가 좋아요 네, 이거 핑거. 핑거 얘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6번 줄 느낌이 다르네. 확실히 뭐랄까 조금 더 기름지죠? 이게 로즈우드랑 마호가니 비교하는 딱그 느낌이랑 네, 약간 비슷해요. 그건 맞아요. 비슷한데 이제 마호 이게 로즈우드보다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사운드가 좀 진한 느낌 있죠, 맞아요. 보코테랑. 네. 예. 뭐 그런 느낌이죠. 디자인적으로도 좀더 화려하고 예쁜 그런 것도 있고요. 살짝 대놓고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네. 뒤에가 요렇게. 엄청 화려하죠? 네. 무늬 그죠? 자체가 네. 엄청 아주 뭐 화려해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뭐, 사실 뭐 네, 디자인 정도는 똑같은데. 볼게. 근데 엄청 여기 보면은 똑같아요. 넥도 여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호피 무늬 같이 뭐 이렇게 나 있어. 아, 같은 여기, 요렇게, 재질인데. 예. 요렇게, 요렇게. 같은 재질인데 뭐그뭐 부위의 문제겠지만 자 측판도 아하, 내가 이쪽에서 봤을 때안 보였거든. 봐봐. 아 그러네 안 보이네요. 요렇게 보니까 보이네요. 보이네요. 자 측판 보면은 요런 식으로 네. 측판도 그냥 깔끔한 마호가니 화려한 보코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 상판은 뭐 색감 살짝 차이 있긴 한데 이거는 어차피 동일한 네 토라파이드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요 가격대에 이제 앰프 딱 들어가면서 사운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쵸. 근데 제 기억에는 엄청 좋았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 최고의 슈트빨이라는 한줄평이 뭐냐면은 앰프에다가 디자인에다가 뭐 이런 게다 그렇지, 좋았기 다 좋아서 때문에 그랬던 것 네, 같아요. 앰프가 일단 괜찮았어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살짝 빼볼게요.
사운드는 자체도 좋고 상성도 좋고 네, 픽업 사운드가 좋아요. 똑같이 미드 빼고 갈게요. 네. 좋은데? 엄청 좋은데? 네. 사운드가 아니 픽업이 70만원대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게 수트빨이란 말이 이게 이거는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말이야. 아니 이거는 뭐 90이니까 96만원이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쳐도 얜 799,000원인데 이거 진짜 옛날 우리 비교할 때 마호가니 그 로즈우드 비교하는 딱 그 느낌. 맞아. 왜냐면 얘가 안 딸려. 전혀 안 딸리죠. 그죠? 와. 성향의 차이만 딱 있고. 자 핑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왜 9.5 줬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운드가 진짜 사운드 진짜 좋네. 자 이번에 바꿔서 핑거 들어보겠습니다. 보컷에 6번 줄이 달라 일단. 무게감이. 좋네요. 좋습니다. 확실히 보코테가 좀 진하고 깊고 화려하고 이런 느낌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일반적인 로즈우드 마호가니 비교에서 보다 조금 더 진한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순댓국 특을 시킨 건데 근데 그냥 단순 특이 아니고 약간 그 얼큰 순댓국 특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더 맞아요. 뭔가 내용물도 좀 많고 좀 더 이제 재료도 좀 많고 이런 느낌. 술국의 느낌이잖아요. 그쵸, 약간 술국 느낌. 7,000원, 8,000원에다가 갑자기 10,000원 이렇게. 맞아요. 술국의 느낌. 그러니까 약간 좀 얘는 식사용, 얘는 이제 좀 안주용. 아직까지 술 안 깨고. 아 네.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비교 쭉 해봤고요.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에다가 또 이제 비유를 해가지고. 아 그렇지. 아 이거는 근데 둘 다 너무 좋아가지고 뭐에다 비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순댓국 얼큰 순댓국. 아 짜이 나네. 좋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짜장이라고 하면 조금 섭섭할 것 같고 간짜장, 쟁반짜장. 쟁반짜장. 왜냐면 이 가격대보다 좀 더 좋아요. 그래서 얘는 간짜장, 얘는 쟁반짜장.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음식으로 갔네요. 그렇죠. 둘 다. 네. 간짜장, 쟁반짜장. 그렇죠. 여기다가 이제 순댓국, 얼큰 순댓국. 둘 다 안주.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봤고요. 근데 골드 지금 A6 보코테가 그 스쿼드를 78점 받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본 A6도 지금 해보면 75, 56 나올 것 같아요. 내 말이. 네, 딱 그 느낌. 이게 약간 뭐랄까 LL16 잡는 느낌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이걸 그냥 뭐 시뮬레이션 돌려보자면 29, 16, 16, 17 주셨잖아요. 여기서 빠져봐야 뭐 사운드 1, 2점 빠지고 디자인 하나 맞아요. 빠지고 이 정도 아니에요? 그 둘이 합쳐가지고 한 4점 빠진다 치면 76점 정도? 네 맞아요. 저도 딱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사운드 한 26, 7? 26, 7? 고민할 것 같아요. 27 줄 것 같고 나도. 근데 디자인은 이제 뭐 당연히 뭐 화려한 느낌은 없으니까 당연히 17까지는 안 나올 거고 뭐 디자인도 뭐 한 15, 16 그치, 이런 그치. 거 그렇게 나오면 75.5나 76 정도가 나올 거야. 76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시뮬을 또 돌려봤을 때 A6가 어느 정도 위치인지 확실히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잘 만들었네. 네, 좋은 기타예요. A6는 좀 100만 원 언더에서 거의 뭐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진짜 좋은 기타인 것 같고. 그렇죠, 100만 넘지 않잖아요. 이게. 네, 96만 원이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사운드 디자인까지 챙겨갈 수 있는 진짜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쟁반짜장과 간짜장 비교 시험 보셨고요. 술국과 순댓국.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 또 사장님이 붙여놓은 재밌는 싸움 구경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A6 보코테와 일반 마호가니 모델 네. 비교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